와, 진짜 높게 가죠, 여러분. 그러니까 안 믿을 것 같았어, 이게. 온도 봐봐, 계속 올라가잖아. 내일 또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볼까, 계속.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웅지웅 화요증의 오마입니다. 피곤해. 지금 깜짝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핫팩 롱패딩을 입었는데 핫팩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치우다가 문득 하나 남은 핫팩을 발견했지요. 여기 핫팩을 보게 되면 최고 온도 68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 시간이 무려 15시간. 15시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새벽 4시, 한 5시쯤부터 시작했다고 할게요. 새벽 5시쯤부터 시작했고, 지금이 약 12시. 총 6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제일 뜨거울 때입니다. 총 9시간이 남았다는 거죠. 9시간. 9시간이 남았지용. 그러면 그 핫팩을 뜯어 바닥에 깔고, 핫팩을 덮고, 밖에서 과연 잘수 있을까요? 추위에 떨지 않고, 편하게 잘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남은 한 픽을 베란다에 이렇게 다 깔아 버렸습니다. 다 깔았죠?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다치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깔았습니다. 깔고 나서 제가 정말 지금 많이 피곤해서 여기에서 한번 자볼까 합니다. 깨지 않고 잘잘수 있을까요? 실험까지용! 그리고 핫팩을 좀 덮을 거예요. 알겠죠? 아, 네, 여러분. 일단은 온도계가 고장났어요. 고장나가지고 없어가지고 아마 추워요. 많이 추워. 오늘 날짜 날씨로 평균 날씨 조사해가지고 그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수 있지 않을까? 15시간 정도 된다라고 했으면 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자보도록 하죠. 덮고 아 따뜻하다 아 겁나 따뜻합니다 여러분 아 따뜻하다 생각보다 너무 따뜻한데 어우 잠수를 떠오르겠다 최대한 외부 배부 온도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창문도 좀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한숨 푹 자고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진짜 찐으로 잘했습니다, 여러분. 아 좋다. 아 겁나 따뜻하네. 아 좋다. 아 진짜 잘게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잡니다. 반갑습니다. 예상은 했는데 배터리가 방전돼가지고 지금 제 모습이 다안 남겼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를 말을 하면 잠을 잘수 있다. 근데 허리가 뒤지게 아픕니다, 진짜. 와, 목 간거 보이죠? 허리가 진짜 아파. 근데 따뜻해, 따뜻하고 잘 수는 있어. 지금도 온도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이제 식어지니까 식으니까 아마 좀 추워지지 않을까. 지금도 따뜻합니다, 여러분. 여기 집 지금 온도가 많이 춥거든요, 지금. 이걸 좀 닫고 창문 닫고 이거를 열고 잤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비해서 진짜 좀 따뜻했다. 약간 그거 전기장판 엄청 세게 틀어놓고 자는 그런 느낌. 와, 근데 엄청 오래 간다. 지금 이게 12시간 가까이 한 거거든요. 지금도 엄청 따뜻합니다. 온도 측정을 해야 되는데 누가 뭐 그걸로 되나? 잠시만요. 지금 온도를 보여줄게 내가. 이걸로 온도가 측정이 될지 모르겠어요. 음식할 때 그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감싸볼게. 핫팩으로. 아, 핫팩을 감싸볼게. 아, 와, 이랬는데 47도, 51도.
53도, 62도. 와, 진짜 높게 가죠, 여러분. 그러니까 안 믿을 것 같았어. 이게 아직까지 뜨겁고 잘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좀 안 믿을 것 같더라고. 말만 하면 안 믿을 것 같더라고요. 온도가 막 계속 올라가잖아. 70도까지 갑니다. 71도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볼까? 계속 지금 이거를 튼 지가 지금 거의 13시간 달려가는데 여보 이렇게 오래 갑니다. 72도 72.8도까지 갑니다. 와 밖에 개 뜨겁다니까. 여러분 그 어쩐지 뜨거웠어. 개 겁나 뜨거웠어. 이거 카페 이거 만들고 와이 다음에 제가 여유가 조금 된다면 핫팩으로 개인 찜질방 만들어보지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하지요. 그럼 여러분 안녕. 마지막으로 제 잠자리를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제 핫팩 이불이었어요. 피부에 맞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밑에 까는 거, 이거는 제가 핫팩 베개였습니다. 와 이것도 머리가 진짜 뜨끈뜨끈했어. 뜨거웠어 이거. 바닥이 온도가 겁나 차거든요. 진짜 입 돌아갈 정도로 찬데 얘가 다 막아줬어. 그리고 등도 지글지글 익었어. 막 제가 삼겹살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똥바